오늘 아침 우리 삼식시 삼식님의 아침 식사예요. 우리 모녀는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남편은 언제나 국에다가 밥을 먹어야 돼요. 뭐 토스트나 샌드위치 먹고 나서도 또 밥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 세끼 삼식시가 변함없이 세 끼를 83세가 되도록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전어를 저번에 오일장에서 비가 와가지고 파장이 되는 장에 갔더니 한 대야에 팔팔 뛰는 전어를 그냥 떠리로 10,000원에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가져오니까 거의 100마리 가까이 돼서 작은 것은 미나리 넣어서 초무침해서 먹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칼슘도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이고 단백질과 칼슘이 철분이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자색 고구마 기리밥은 맛있어요. 기리가 톡톡 씹히는 맛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완도산 그 김인데 그것을 우리는 상 사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좀이 김이 좀 값이 비싸요. 자식이 사가지고 온걸 이제 이렇게 김부각도 하지만 이렇게 구워서 저기 이렇게 김에가 해파리에가 칼슘 철분이 단백질이 소고기 몇 배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마지막 봄동 이제 갈아엎고 이제 다시 농작물 지을 때 봄동을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많이 해서 야채 상자에 넣어놓고 계속 봄동 된장찌개 끓이거나 뭐 여러 가지 야채 샐러드 할 때나 또는 잡채를 하거나 뭐 볶음 요리 할 때도 다 푸른 채소로 봄동을 많이 쓰고 있어요. 봄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다 아시죠? 오늘 참이 김에가 비타민 C가 들었다는 건 나는 금상 처음이에요. 저번에 완도 해조류 박물관에 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철분하고 칼슘이 풍부하고 저기 미네랄이 풍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이 김에가 단백질이 소고기 몇 배나 들어있고 비타민 C까지 들어있다는 건 나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건강식품 우리 삼식님의 83세 삼식님의 아침 식사예요. 영양 건강한 식사죠.